분양권 거래, 다운 계약 등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의심되는 사례가 지금 일부 나오고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가능할지 당국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또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호남 대망론과 호남이 지지하는 비호남 대선 후보를 놓고 코로나19로 관광의 블랙홀이었던 지난해 오히려 방문객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20% 넘게 더 끌어들인 고흥군의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연안 앞바다의 긴 양식업이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어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신도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 지자체가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다양한 의심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속이 용도 상의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분양을 마친 여수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 가격은 확장비를 포함해 3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 1월 전매 제한이 풀리자 저층은 5천만 원 이상, 고층은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래된 80여 건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이 들어간 거죠. 저층은 한 9천에서 최고가는 1억 8천 정도. 지난달 지자체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분양권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불법 거래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이전에 지금 그 의심이 되는 분양권을 거래하는 의심이 되는 사례가 지금 일부 나오고요. 그 의심 자료는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지만 세무서의 금융거래조사나 경찰의 충분한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속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했던 순천의 경우 인력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들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운 계약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지와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여수시는 1차에 이어 최근 2차 조사 대상 60여 명에 대해서도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대선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내일 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재보선 전후로 대권 경쟁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또 호남 민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이어오던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섭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는 등 좀 더 확실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이 대표는 1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 당 안팎에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주 체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문 그룹의 적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세균 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제3 후보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 양자 구도가 흔들릴 경우 친문 진영을 아우르는 제3 후보로 누가 떠오를지도 중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호남 대망론과 호남이 지지하는 비호남 대선 후보를 놓고 호남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대선 1년 앞두고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5월에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 출신인 송영길, 홍영표 두 의원의 행보 역시 호남 민심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까지 전남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이 4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35,958명으로 이 가운데 15,815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남의 화이자 백신 접종은 나주병원, 광양우리병원, 화순전대병원에서는 80% 안팎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목포 순천 강진의료원 의료진 접종은 오는 10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발열 등 가벼운 이상 반응은 124건이 신고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고흥을 찾은 방문객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유명 관광지보다 한적한 힐링 휴양 명소를 선호했던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최남단, 공군 영남면 해발 410m 북내산 자락 21헥타르 면적의 편백린 군락지. 일제 강점기 당시 시험림으로 조성됐는데 대부분 수령이 100년을 넘어 이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고흥 8경 가운데 한 곳입니다. 고흥군 영남면 파령산 자락에 위치한 편백치위의 숲도 북내산 편백린과 함께 지역에서 손꼽히는 힐링 휴양의 명소입니다. 고흥 지역에는 이 밖에도 전남도 지정 10호 민간 정원인 하담정을 포함해 10여 곳의 언택트 힐링 휴양 관광 명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명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특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고흥 지역을 찾은 방문객은 589만 명, 지난 2019년 554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에도 네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좀 청정하고 안정적인 관광지를 찾다 보니까 그 우리 고흥이 그런 관광 트렌드에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남도도 코로나19 이후 공군의 성공적인 힐링 휴양 관광 정책을 전남 전역으로 연결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비대면 여행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트렌드에 맞는 예를 들면 웰니스 반려동물 여행이라든지 이런 테마별로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4대 전략 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의 상황.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흥의 청정 이미지가 전남 관광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1,8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불이 났지만 자체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박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여수시 대경도 인근 해상에서도 4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조타실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시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모 주민센터 직원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오늘 오전 자택을 확인한 결과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순천도의원 후보로 한춘옥 씨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순천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한춘옥 예비후보를 단수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순천 1선거구 도의원 후보에는 한춘옥, 김정욱, 장형수 후보 등 3명이 경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후보 간 금품 살포 의혹과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 조작 공방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후보자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전남 농어촌에서 진행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로 추진돼 마을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13개 시군 38곳으로 파악됐다며 공영화로 전환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안 김양식업이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여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악화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 부족이 겹쳤고 굉생이 모자방까지 덮치면서 어민들이 김 농사를 서둘러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하루 50척 이상의 선박이 갓 채취한 김을 가득 싣고 몰리던 진도의 한 김 위판장. 올해는 절반가량인 20, 30여 척이 위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수온과 태풍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에 이어 김 생산량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전년도에도 작황이 아주 안 좋아지고 올해를 좀 작황이 좀 좋으려나 그랬더니 올해 더구나 작황이 안 좋아요. 올해 전남의 김 생산량은 25만 7천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늘었다지만 평년 생산량과 양식 면적을 기준으로 한 생산 계획량의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쉽지 않아 김빨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은 데다 굉생이 모자반 유입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생산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5월 초까지도 이어졌던 김 생산은 올해는 빨리 종료돼 이달 말에서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나 양은 좀 더 많이 떨어질 것, 전년보다는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김 수출과 국내 소비가 동시에 줄면서 가격조차 6%가량 떨어진 상황. 전라남도는 기상 상황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양식이 종료되는 대로 작황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 죽산제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인 문화재 자료 제293호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고흥군 동광면 소재 죽산제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자료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고흥 죽산제는 고흥군의 49번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고흥 죽산제는 죽파 서화일 선생이 제실과 서재로 쓰기 위해 1933년 상향한 목조 건축물로 건축 기법이 정교하고 화려하며 민화풍의 단청 또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천 농협이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침체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리셀러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순천 농협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농협 상품을 홍보하는 판매자, 즉 리셀러를 모집하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차 리셀러 모집을 받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전남 지역 유치원 초중고생과 교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들은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지난해 56개 교에서 59개 교로 3곳을 늘렸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일 기준 전남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한 해 전보다 184명 증가한 1,701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5.18%를 차지했습니다. 열악한 항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 전국 최초로 광양항에 들어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 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항운노조 등과 함께 뜻을 모아 광양항 선원복지회관에 건강관리실을 구축하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